친구가 사라지면 시작되는 뒷담화. 구독자 사연 드라마. 안녕하세요. 이 일은 제가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. 저와 친하게 다니는 그룹이 있었어요. 저랑 A는 3년간 친하게 지냈고 B와 C는 A를 통해 알게 된 친구였어요. A는 모범생이랑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해요. 어, 미나야, 너 그거 무겁지 않아? 내가 같이 들어줄까? 그런데 하루는 얘들아, 점심 다 먹었지? 우리 남자애들이랑 어른대 가러 갈래? 어, 나 갈래 갈래. 아, 얘들아 미안한데 나 동호실 좀 다녀와야 해서 다음에 같이 놀자. 어, 그래 다녀와. 야, 근데 A 좀 되게 착지 않냐? 공부 잘한다고 재는 건가? 어, 얼굴 싫어. 아, 그니까 평소에 착한 척도 겁나 많이 해. 야, 너도 A 걔 재수없지? 어? 얘들아, 재밌게 놀았어? 재밌었어. 그 이후로도 B와 C는 A가 없으면 A 뒷담화를 자주 했어요. 저는 B와 C가 하는 동을 A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B랑 C가 A 앞에서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아서 계속 같이 다녀요. 그런데 A가 워낙 마음이 여린 친구라 제가 사실을 말했을 때 상처를 받을 방법도 없는데. 여러분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나요?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? 저는 빨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